일주에는 60개가 있습니다. 60개 일주 중에서 오늘은 4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4개에 해당이 되는 사람 혹시 한번 제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60개 중에서 이 4개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일단 배우자 문제, 이성 문제, 결혼 전에는 이성 문제, 결혼 후에는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집안 문제 이런 부분에서 타 일주보다 일단 근본적으로 태생 자체에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개가 있습니다. 일주. 일주 60개 중에 4개를 제가 뽑겠습니다. 이 4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배우자 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출산 태결할 때 결코 이 날짜를 잡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잡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 갑신일주 이렇게 보겠죠. 갑신. 갑신일주와 을류일주, 그 다음에 경인일주, 그 다음에 신묘일주입니다. 태어난 날이 갑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갑신일주. 자, 이 하나만 가지고, 이 한 개만 가지고도 결혼 전에는 이성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속앓이 가슴앓이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결혼 후에는 배우자 문제로 갈등을 심하게 한다. 그 어떤 일주보다도 심하게 갈등을 겪습니다. 배우자 문제 대립, 근본적으로 서로가 대립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을류일주. 을류일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두 번째, 어쨌든 불편하다 이렇게 보겠죠. 세 번째, 경인일주. 경인일주. 네 번째, 신묘일주. 이 네 개 중에서 그래도 이 경인일주가 조금 그래도 다른 일주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는 어쨌든 대립이 많습니다. 혹시 이 일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이 일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계시다면은 제 이야기가 결혼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금방 인정하게 느낍니다. 물과 기름 관계처럼 서로가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죠. 어쩜 서로가 코드가 이렇게 틀릴까?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사사건건.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오행상 목이요, 얘는 금입니다. 얘는 금이 배우자 자리가 목을 극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극을 하니까 갑목으로서는 기분이 나쁘니까 갑목이 신경질을 부리겠죠. 신경질. 성질을 낸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성질을 내니까 신과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서로가 대립을 한다는 거죠. 그 갑목 입장에서 볼 때는 신목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신목 신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 갑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불편하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을류는 더욱더 심합니다. 이 갑신보다 더 심해요. 굉장히 왕중왕이다 이걸 얘기해주죠. 이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너무나 불편한 상이 많다. 그래서 을류일주는 어떤 성향이냐면 다른 사람을 타인을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랬지. 여성들 같으면은 여성은 타인을 선택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타인을 선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여기는 그냥 돌직구 치고받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신묘일주는 을류일주와 마찬가지로 을류일주가 가장 극하게 대립을 한다.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융통성이 없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경인은 그래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경인 일주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값인 이 모든 것은 남자는 배우자 문제하고 자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여자는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겪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두 가지를 겪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배우자와 자녀로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있다면 정말 아내와 자식이 정말 등을 돌리고 나가기 때문에 홀로 남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괴롭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정말 괴롭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괴롭다. 괴롭다 한데 여기는 자식을 을료일주는 다르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자식을 끌어안고 가는데 끌어안고 가는 것이 그것이 또 근심과 걱정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쨌든 이렇도 저러도 남자에게는 배우자 문제와 자녀 문제 아내와 자식으로 인해서 이 일주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다. 이혼을 해도 결국은 뭐냐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고 단 하나 을류는 자기가 품고 있어도 가슴 아래하고 나머지는 떨어져 나간다. 처와 자식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홀로 남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자식에 대한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여자는 갑신 일주는 어떤 거냐 배우자 문제로만 남편 문제로 서로가 성격에 맞지 않고 치고받고 할 것이다. 굉장히 괴롭다. 괴롭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는 어떤 부분이냐 배우자 문제 한 문제로 골치는 아프지만 삶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홀로 돈을 벌고 나가야 하니까 정말 마음고생이 희마다 심하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면 여자는 이혼을 하게 됐다면 남편으로서 위자료 받기가 힘들고 혹은 이혼을 해서도 남편한테 위자료는커녕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이 바로 이 60개 중에 이 4개에 해당이 되는 배우자 일지에서 갑신 을류 경인 신묘 일주의 특성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출산 태기할 때 이러한 날짜는 잡지 않아야겠어.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이 날짜는 잡지 않는 게 좋다. 그런데도 이 날짜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주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배우자 문제 조금 전에 했지만 결혼 전에는 이성 사귐에서 갈등과 아픔이 많이 있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 문제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남자는 배우자와 자녀 문제에서 제가 조금 전에 그럴 것이다 그랬다 이야기하고 여자는 남편과 직업, 돈, 생활 전선에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헤딩하고 나가야 하니까 그것 또한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래서 이 날짜를 일주를 잡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타주도 중요하죠. 타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놓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주만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튼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 일주 주변에 이런 사람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 노출됐다 좋지 않게 노출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단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바로 이렇게 갑신이면 자가 있으면 좋겠죠. 자가 들면 신자가 들어와서 이 극함이 없겠죠. 얘가 물코를 터주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갑신일주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다. 왜? 얘가 파괴될 때 오가 들어와서 파괴를 시킬 때 그대로 겪기 때문에 그 시기 대운에서 고통을 그대로 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경법에서는 뭐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갑신 일주를 갖고 있는 남자다. 갑신 을류 일주를 갖고 있는 남자다. 혹은 갑신 일주를 갖고 있는 여자다. 을류 일주를 갖고 있는 여자다. 누가 먼저 죽냐? 남편이 먼저 죽으니까 이렇게 갑신 일주 여자다면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남자라면 아내가 먼저 죽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먼저 병원에 들고 고통을 받느냐? 고통을 주는 것은 갑목이 줍니다. 얘가 예민하기 때문에. 얘 예민해요? 예민합니다. 예민한 게 치고받고 하겠죠. 누가 먼저 죽냐면 성질은 지가 내고 성질은 화를 지가 내고 예민한 게 자기가 예민해지고 죽는 것은 먼저 본인이 죽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죽는 것은 당사자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당사자. 당하는 사람은 여기는 먼저 죽지 않고 먼저 위가 병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본인 당사자가 먼저 병든다. 싸우고 싸우고 싸워서 본인이 병들고 서로 갈등과 갈등 속에서 본인의 수명이 짧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싸우지를 말아야겠죠. 이런 경우는 얘가 죽냐, 위에 있는 사람이 극하는 사람이 죽냐, 이렇게 된다면 경 자체는 일방적으로 극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극을 합니다. 이렇게 있는 경우는 밑에 극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더 심하게 받습니다. 상처를. 그러나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상처가 덜해. 여기는 상처. 양쪽이 다 상처를 받아. 두 명 다 상처 받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먼저 천간이 먼저 죽는다. 그래서 경인 남자라면 남편이 먼저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극을 받죠. 극하죠. 강하죠. 그래놓고는 강하게 휘두를 까고 자기가 먼저 죽죠. 신묘도 강하게 이렇게 극하고 죽는 것은 먼저 죽는다는 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다. 남편 일주다. 남자 일주다면 남자가 먼저 죽는 것이고 이게 여자다면 여자 일주다면 여자가 먼저 온갖 극하고 본인이 먼저 죽겠다. 죽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해야겠죠. 떨어져 살아야겠죠. 이혼하고 떨어져 사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타고난 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돌을 닦아야죠. 절대 이렇게 이건 갖고 답이 없으니까 서로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터치를 해줘야 한다는 거지. 터치를 하지 말아라. 간섭을 해서 싸워서 고쳐지지가 않는다. 죽었다 깨어도 싸워서 고쳐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싸워서 고칠 생각하지 말고 설득시켜서 고칠 생각하지 말아라. 설득해서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피하라 이걸 이야기. 피해버리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죠. 어차피 주어진 운명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대화로서 아무리 좋은 대화를 해서 어차피 이것은 힘듭니다. 싸워서 고쳐지냐? 절대 안 고쳐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두 번째, 어쨌든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아내를 반드시 술을 갖고 넣어주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여기는 금하고 목, 여기에서도 이 안을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금, 수, 목을 잡아줘야겠죠. 금, 수, 목, 여기도 수에 관계된 것. 그래서 이 수에 관계된 걸 가지고 장명에서 여기서 나오는 사본오행이라는 것이 여기서 사본오행이 나옵니다. 이 수를 가운데 글자의 사문오행을 잡아주는 것이 장명에서 가장 좋다. 그럴 때 부부와의 인연을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개운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60갑자 중에서 이 네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